자, 29번. 숫자 1, 3, 6 중에서 어느 하나의 숫자가 적힌 여러 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말을 지금 알아야 되죠. 1하고 3하고 6이 적혀있는 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는 결론적으로 1이 몇 개 들어간지 모르고 3이 몇 개, 6이 몇 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안에 숫자는 1, 3, 6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자, 이 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는 시행을 세 번 확인할 때 그때 그 세 수의 평균을 우리는 표별평균 X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라 했냐면 봐봐. X바가 1이라고 하는 세 숫자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1이 나와야 돼. 또 X바가 6이라는 말은 세 숫자를 세 번 시행했잖아. 더해서 6이 나오는 거를 뭐라 한다? X바가 6일 때의 확률이란다.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주머니가 있을 때 이 주머니에는 1이 몇 개 있는지 모르고 맞죠? 2도 몇 개, 저 3도 몇 개 있는지 모르고 6도 몇 개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맞니? 근데 이걸 한 번 시행해서 꺼냈고 두 번 시행해서 꺼냈고 세 번 시행해서 꺼냈을 때 그 값 다 넣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게 못 구해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 1이 반쯤 있고 6이 3분의 1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자.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못 구하는데 이게 자 선생님이 잠깐 한번 하고 있었는데 1이 여러 개 있고 3도 여러 개 있고 6도 여러 개 있지만 얘를 갖고 평균만 들어서 1 될 수 있는 건 1, 3번 꺼내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px는 1을 뭐를 이거 세 번씩 세 번 시행해야 PX바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되고 8분의 1이죠. 아, 이걸 알 수 있는 게 쌤, X가 1일 확률은 얼마 돼요? 어. 내가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X가 6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세 번. 이렇게 해야 X바가 6이 된다는 거죠. 근데 3은 몰라요. 3은 지금 4으로 안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6이.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니? 27분의 1이니까 아, 쌤, P. X가 6이라는 게 언제나 3분의 1이다. 따라서 3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어떻게 구할래요? 지금 1 개수가 전체 개수의 반이잖아요. 자, 보세요. 1, 3, 1 평균 어때요? 1, 3, 1 평균 뭐야? 3분의 5. 어. 1, 1, 6, 1. 아니 지금 제 말은요. 봐봐요. 지금 1이 반틈 있잖아요. 전체 개수가 만약에 100개라 쳐요. 그러면 1이 50개 있잖아요. 1이 왜 반인데? 아 이거니까 구해놨으니까 6이 33.3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못 잡았는데 그럼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럼 3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뭐 하는 거지? 내 말은 그래. 얘로 말이야. px바가 3인 거는 지금 못 구한다고 내 말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에 대주고 3 나올 수 있는 게 다음에서 9 되는 수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만들지. 아 그렇네. 그렇네.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 두 개 나왔다는 말은 나머지 자꾸 준 거니까. 그래서 확률변수를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표부터 만들죠? 그럼 X 얘는 PX 맞나? 그럼 얘는 얼만데? 1, 3, 6 요래 들어가버리면 얼마 돼요?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인가? 그러면 6분의 1이면 이거 1이죠? 맞지? 지금 요렇게 됐네. 됐어요? 이제 뭐 하자? 이제 뭐 합시다? 얘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평균부터 구해. 이 x 얼마인데? 6분의 3. 3. 10입니까? 맞아요? 6분의 18인가? 3입니까? 예. 맞니? 자, vx 구할까요? vx는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부터 구합시다.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곱하기 3은 3, 9 곱하기 1은 9, 36 곱하기 2는 72 하면 돼요. 6분의 84. 84는 얼마? 14입니까? 14에 관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분수 얼마 되죠?
14 빼기 9니까 5나 5. 맞죠? 얘는 안 돼. 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얘는 안 돼. 3이가 맞아. 그 다음 분산. 우리 분산 어떻게 보여 원래? n분의 그럼 얼만데요? 아, 3? 예. 3분 5가? 예. 끝났네요. 그러면 쌤 분의 x바는 x바 제곱 빼기 2x 제곱이죠. x바 l 제곱. 예. 맞니? 정리하면 얘가 얼마라고? 3분의 5. 얘는요? 2x바 제곱의 편비. 자, 그 다음 얘는 9. 넘어가면 3분의 5 더하기 9입니까? 3분의 33이 가? 얘가 2x바 제곱 편변편변의 편비죠. 맞니? 네? 32. 됐나? 예. 문제 쓰기 말해요. 말해요. 답은 35. 35. 안 어려운데요.